Think I've been here before. I know that I must have met you in a past life. Got my heart on the floor. Go slow. Keep me falling for you all night. 레몬아들 안녕하세요. 제문아입니다. 레몬아들 저 지금 파리인데 파리 온 김에 레몬아들이랑 같이 겟레디 찍고 싶어가지고 카메라 좀 켜봤어요. 오늘 아침에 되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팩해줬고 피부결로 한번 닦을게요. 여기 물이 좀 안 맞을까봐 제가 피부 안 좋아질까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팩을 10개를 넘게 챙겨오고 이건 아예 한 박스 다 가져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피부가 상태가 엄청 좋아요. 오늘 제가 파리 3일째인데 되게 느낀 것도 많고 말하고 싶은 것도 많아가지고 오늘 수다가 좀 많을 것 같아. 제가 드렁크 엘리펀트 초대받아가지고 요 파리에 온 건데 저는 사실 잘 모르는 브랜드였거든요. 근데 진짜 진짜 엄청나게 유명한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오기 전부터 제품을 되게 많이 써봤는데 정말 순해요. 이게 완전 클린 뷰티의 미국에서 시초 같은 브랜드라고 하는데 진짜 인기 많더라고요. 저는 사실 오기 전에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파리도 처음이고 거기다가 이제 일로 오는 거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제 진짜 찐친인 제유랑 왔기 때문에 제유를 믿고 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막 힘든 게 진짜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 도시랑 너무 제 이제 성향이 잘 맞는 거예요. 제가 레몬아들 되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아파트를 사실 별로 안 좋아하고 항상 나는 끝에는 주택에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여기는 엄청 높은 건물이 없거든요? 그게 마음에 너무 편해가지고 제가 역시나 사람은 땅을 밟고 땅과 가깝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한 것 같아요. 그거 알아요 여러분? 아파트가 6층 이상부터인가? 되게 식물도 되게 안 자라고 땅이랑 멀어질수록 사람한테 진짜 안 좋대요.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아파트가 고가인지 전 솔직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크림 한 번 더 발라줘야겠다. 왠지 극건성의 피부가 될 것 같아가지고 요 크림 챙겨왔는데 역시나 너무 좋아요. 진짜 나 너무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은 워터뱅크가 건성 크림이거든요. 이거 꼭 써보세요. 수부지 저한테도 너무 괜찮아서 이거는 제가 진짜 너무 좋아. 코가 왜 이렇게 커졌지? 그다음에 선크림은 요 선쿠션 발라줄게요. 아니 여러분 제가 겟레디 할 때 선쿠션을 많이 썼더니 언니 이거 독도 선크림 샀더니 왜 안 쓰냐 이런 댓글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영상에 보여주는 제품이 다가 아니거든요. 제가 겟레디 할 때 이걸 많이 쓴 이유가 이게 기름기가 좀 잡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크업 하기 전에 쓰면 되게 좋아가지고 쓰는 건데 평소에는 여러분 독도 선크림을 얼마나 쓰는데요. 그게 클렌징 폼으로만도 지워지니까 평소에는 화장 안 하고 그럴 땐 그거 되게 많이 쓰고 화장할 때는 이걸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런 오해도 생길 수 있구나. 내가 맞게까지 한 제품인데 안 쓴다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이것도 물론 했지만 같이 그래서 한번 꼭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파리에 와서 3일은 완전 다 일밖에 없었거든요. 드렁크 엘리펀트 행사장 가고 거기서 이제 같이 식사하고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오늘 내일은 저랑 재경이 자유시간이어가지고 약간 프리하게 좀 보내려고요. 근데 지금 재경이도 정말 일이 많고 사실 저도 조금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는 좀 쉬려고 해요. 저랑 재경이랑 보면은 정말 성향이 되게 달라 보이잖아요. 진짜 다르거든요. 완전 극과 극인데 뭔가 비슷해요. 쿠션을 요 샤넬 시카바노 세럼 쿠션 쓸게요. 이번에 쿠션을 두 개를 가져왔는데 요 헤라 블랙 쿠션이랑 이거 가져왔거든요. 요거는 이제 행사장 많이 다니니까 화장 절대 지워지면 안 돼. 올해가 막 이런 생각으로 제가 가져왔고 이거는 사실 평소에 너무 잘 쓰는 쿠션이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오늘은 자유시간이니까. 그리고 재경이가 말하기를 제가 그래그래 거리래요. 저는 어느 순간 성격이 유해졌다 그래야 되나? 재경이가 언니 이렇게 하면 어때? 이러면 그래 이러고 언니 이렇게 해도 돼? 그러면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너무 되고 사실 재경이한테만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어느 순간 성격이 되게 유해졌어요. 내가 왜 어느 순간부터 약간 이렇게 유해졌지 생각을 해보니까 화를 내고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어느 순간 깨달은 것 같아요, 제가. 제가 그래 남편이랑 싸우면은 어느 순간 이런 말도 한적 있어요. 뭐 지금 이대로 헤어질 거야? 아니면은 그냥 풀자고. 감정 낭비하는 거 너무 아깝다고 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서 서로 뭐가 뭐좀 그랬는지 아닌지 얘기하면서 잘 푸는 것 같아요. 화가 내가 너무 많다 하는 레모나들은 딱한 번만 참아보세요. 그한 번만 참으면 어느 순간 화가 잘안 나요. 저도 당연히 사람이라서 굉장히 예민하고 그런 순간들이 많았는데 컨실러 두개 가져왔는데 요 메이크업 포에버로 밝혀주고 요 웨이크 메이크로 가려줄게요. 진짜 이거 너무 좋아. 오, 잘 가려진다고. 그리고 레모나들 제가 아직까지는 그 인종차별 같은 거를 못 느꼈거든요? 다들 엄청나게 친절하고 전혀 인종차별을 느낄 겨를이 없어요. 제가 오기 전에 파리 뭐 그런 거팁 같은 거를 많이 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래서 그런지 전혀 못 느꼈어요, 인종차별. 제가 어쨌든 이거는 일을 껴서 온 거라 할 일이 되게 많았고 엄청 바빴거든요. 근데 나중에 꼭 남편이랑 진짜 된다면 우리 아빠랑 같이 꼭 오고 싶어요. 와, 근데 진짜 비행기 값이 미쳐가지고 14시간 비행이니까 비즈니스로 꼭 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비즈니스가 월요일, 화요일 이때는 거의 한 왕복 800이고 안 그러면은 1300, 1200 이런 거예요. 여기 물가도 싸지 않으니까 왔다 가면은 이제 차한대 이제 보내는 거죠. 근데도 오고 싶은 거는 여행이 주는 그런 게 많다고 생각이 너무 들어요, 저는. 제가 여러분, 여기서 담당장님이 사실 어쨌든 한국의 얼굴, 내 동양인의 자부심으로 가는 거니까 약간 부담을 주셨어요. 뭔가 예쁘게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걸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부담이 엄청 커서 드레스를 또 빌려서 왔는데 막상 그 파티를 가니까 드레스 입은 사람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창피했는데 그게 외국인들 스타일인가 봐요. 다 저한테 되게 뷰티풀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았답니다. 제가 사진 보셔도 아시겠지만 화장법이 되게 많이 바뀌었고 요즘에 빠진 립 조합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싶으면 지금 나가지 마세요. 파우더로 기름기를 한번 잡아주겠습니다. 레모나들 뭔가 얼굴 기름기 확 잡아주는 뭔가 시술 같은 게 있어요? 저요 나비존이 어느 순간 진짜 더 기름이 많이 생겨가지고 아 미치겠네. 뭐부터 할까? 눈썹부터 해야겠다. 눈썹 정예 요원들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3일 내내 아침에 라면을 먹었는데 제가 라면은 사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컵라면만 먹고 라면 봉지는 1년에 진짜 뭐두개 먹나? 이런데 아침을 안 먹으면은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 뭐를 좀 사가서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요. 재경이는 또 특이하게 아침에 되게 못 먹는 스타일이고 저는 아침을 안 먹으면은 하루를 시작할 수 없는 헬미 스타일입니다. 평생 제가 아침을 먹고 살아가지고 저는 아침을 안 먹으면은 활동을 못 하겠어요. 아, 눈썹 다듬어야 되는데 귀찮아. 아, 몰라. 대충 그려. 안 돼. 제가 여러분 코시국이 유튜버가 된 사람이어가지고 뭔가 행사나 이런 걸 많이 가볼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니까 내가 진짜 유튜버구나 이런 게 조금 느꼈던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내가 진짜 레모나드 덕분에 이렇게까지 왔구나. 항상 고마운 마음을 절대 잊을 수는 없어. 당연히 나는 그런 거 잊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스포 아닌 스포인데 제가 30만이 또 됐잖아요? 사실 숫자에 진짜 연연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레모나들이 축하를 많이 해줘가지고 30만 기념으로 어떻게든 만날 기회를 조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섀도우는 요거 써줄게요.
이거는 제가 볼때 웨이크메이크 사상 통틀어서 제일 좋은 팔레트예요, 저한테. 그리고 가을에 색이 너무 잘 맞고 모든 게다 들어있고 발색도 예쁘고 지속력도 좋고 그리고 하기도 쉬워가지고 너무 좋아. 뭐 요거 요거 사용해가지고 약간 펴주고 요거 요거 사용해서 약간 포인트 주고 뭐 요거 사용해서 아이라인 풀어주고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저 나름대로는 화장이 굉장히 진해진 거거든요. 근데 화장을 좀 진하게 하면서 느낀 게 화장을 진하게 하면 사진이 잘 나와요. 그리고 노베브 아이라이너 사용해가지고 아이라인 좀 그려줄게요. 근데 진짜 자연스럽게 너무 잘 그려지고 너무 오래 가요. 제가 어제 이거 그리고서 막 자고 일어났거든요. 근데도 1도 안 번지더라고요. 이건 절대 번질 수가 없는 아이라이너.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다 했습니다. 이것 봐요. 하는 중간에 이렇게 기름기가 올라와. 아, 여기를 제가 그 여드름 씻을 때 여기를 엄청 잤거든요. 피지를 막 이렇게 짜가지고 피부가 살려고 지금도 기름을 내뿜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속상해. 눈 삼각존 좀 채워줄게요. 여러분도 삼각존은 요 밀키라떼로도 많이 채우고 아니면은 그냥 여기 있는 섀도우로도 많이 채워요. 제가 삼각존에 채우면 얼마나 예뻐지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삼각존은 아주 화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미치게 빠져있는 보면 반할 수밖에 없는 저의 립 조합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반할 거야. 쿠션 남은 걸로 입술을 살짝 이렇게 해줘요. 베이스로는 요 슬로우 모션을 발라줄게요. 이거 단종된 거 맞아요? 아니, 왜 예쁜 색이 다 단종되지? 근데 이거 없으시면은 그냥 아무 누드 톤의 베이스를 발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으든 트는 입술을 만들어주세요. 이제 피치티즈 요 컬러를 붓으로 바를 거예요. 이거 필리밀리 붓인데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고 싶어가지고 올리브영 가서 구매했는데 이거 잘 쓰고 있어요. 여러분 립을 그냥 막 바르는 거랑 요 붓으로 바르는 거랑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이 정도 덜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펴줄게요. 이렇게만 발라줘도 저 얼굴에는 엄청 살고 예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치트키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입술에 쉐딩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트% 오프 베이지인데 이거를 쓰고 안 쓰고 입술 상태가 엄청 달라요. 여기다 여기랑 위에 사내만 좀 해주는 거거든요. 입술 도톰한 느낌 느껴지시나요? 진짜? 이게 실제로는 엄청 심하거든요? 여기 손짝에만 이런 식으로 해주면 입술이 엄청 도톰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치트키가 있어요. 바로 요 AOU의 사과밤입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메이크업 쌤인 그 조은비 선생님이 만드신 건데 저는 처음에 아니 이 시국에 이거를 솔직히 이런 립밤을 많이 안 쓰잖아요. 뭘까? 근데 왜 좋을까? 하고 샀는데 진짜 입술이 너무 촉촉해지고 립밤 특유의 푸시아 핑크로 그 착색되는 게 없고 진짜 너무 예뻐요. 근데 저만의 바르는 꿀팁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떠가지고 바르는데 입술 전체에 다 바르면 전 얼굴이 되게 이상해지고 요 가운데만 발라주면 말해 뭐해. 아 진짜 이거 너무 예뻐. 레몬아 입술 미쳤죠?
이거는 어떤 매트립도 이렇게 물먹 립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너무 촉촉한 립들을 바르면 얼굴이 되게 둥둥 떠보이는 이상해서 전체적으로 다 절대 안 바르거든요. 근데 이걸로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내 촉촉한 입술에 키스를 하고 싶겠지?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해외에서 한 겟레디였는데 수다가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재밌게 보셨나요? 요즘에 하는 메이크업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머리하고 옷 갈아입고 올게요. 고마워요.